계속해서 인사드립니다. 캐스터 대목입니다. 오늘도 장지원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아, 경기장의 한눈에 들어오는 아주 좋은 자리군요. 네, 정말 중계석이 좋은 위치죠. 대부분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조수가 바로 아래로 슬쩍 들어갔습니다. 아주 수만 맞을 것 같았는데요. 아주 철저하게 들어갔습니다. 리플레이 유동자들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상대로죠. FC 서울이 앞서 나갑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가 아주 정확하게 날아갔군요. 마무리한 선수도 깔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예리한 크로스가 올라왔죠. 일단 크로스가 좋았기 때문에 득점이 된 겁니다. 리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의 골, 슈팅이 대단했군요. 네, 좋은 마무리예요. 아직까지 골을 만들어 못하는 팀, 과연 후반들은 어떤 우리들이 있겠지요? 하프라인에 약품이 라크롬에서 범위가 다시 새로운 리스크가 있겠는데요. 역시 전력이 좋은 팀이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상적인 관계가 되고 있어요. 지금의 기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골로 해트트릭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시간이 조금 들어가네요. 골문이 엄청나게 커 보이는 날입니다. 아, 이 얼리 크로스 정말 정확했군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 얼리 크로스에서의 득점 정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이 선수 역시 슈팅은 정말 탁월합니다. 멋진 발끝 감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마무리의 세밀함이 돋보였죠. 예상적인 흐름인데요. 4대 0이 됐습니다. 플레이로 봐도 기가 막힌 과정 아낌없는 마무리요. 먼 길을 나가온 공을 저각도에서 득점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크로스를 올린 선수나 득점한 선수나 모두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얼리 크로스 자체가 매우 좋았습니다. 이 크로스의 뭐 속도, 높낮이 이상적이었죠. 자, 느린 그림으로 보시면 아주 멋진 상황이죠. 코너킥을 올렸는데 헤딩이 아니라 발로 마무리했습니다. 아, 오늘 와이드 포지션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이제 이 선수가 물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저렇게 좋은 플레이를 펼쳐주니까 전체적으로 중앙 공격진까지 다 살아날 수 있었거든요.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황금 날개였습니다. 마음속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일방적인 흐름입니다. 경기가 지금 끝나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양 팀이 완벽한 차이로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이 선수의 기량, 감독의 전술, 모든 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양 초반 너무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진짜 하자마자 와!
감사합니다.